아니 누나 안 가르쳐줘요. 교수님 해가지고 뭘 질문하나? 돈 주니까 일본에서 굳이 다 받아요. 안 가르쳐도 힘들었죠. 한국어하고 틀리던데 한국에서는 얼마나 무서워.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람이 금발머리 크게 통일이 돼야 돼요? 남북이 통일되면 8천만 힘들잖아요. 한국은 대남은 다 일본에서 리메이크 해요. 미국에 있는 친구예요. 미티오스는 되게 커요. 소프트하이브는 좀 더 큰 거예요. 못하는 타입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사람보다